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도지사의 협치 인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또 중국 자본의 토지 잠식에 대한 우려도 높았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협치를 내세운 원희룡 지사의 인사를 놓고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전 검증에 실패해 제주시장 인사에 잇따라 실패한 데다 중앙정치에만 신경 써 도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제주시는 제주도 인구의 거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정말 제주도지사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공석이라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저기 제 앞자리에 앉아있는 두분다 외지인들이죠. 제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이 자괴감, 상실감,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원희룡 지사는 현재의 시장 공모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공모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모 끝날 때까지는 사실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검증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거 내정설을 기정사실화 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 자본의 토지 잠식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5년간 300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의 2배라고, 2배로 이렇게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제주 4.3 사건 희생자 재심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의 남로당 수계급 등에 대한 유폐 철거, 제주 4.3 사건 진상 보고서 평양성 수정 뭐 이런 저런 요구가 있었다. 들어보셨죠? 네. 그런 국민적 화합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문화예술의 강국 프랑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주도도 그런 과정을 좀 거치는 것이.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남로당과 조총련 인사 등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희생자에서 배제해야 하지만 사법기관에서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번에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도 2년 만에 열렸는데요. 김수창 전 지검장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승진 인사도 공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수창 전 지검장의 음란행위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해 사건 해결이 지나치게 길어졌고, 검찰의 눈치를 봤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식 브리핑도 안 해줘? 나 그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주경찰이? 경찰하고 검찰하고 그렇게 뭐 짬짬이 된거 아니잖아요. 박덕섭 제주지방경찰청장은 개인적인 인격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떤 피의사실 부담도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인격 같은 거, 특히나 그뭐 그런 사건이었기 지금 피의자 신분 생각해서 그런 겁니까? 경찰의 승진 심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승진 심사를 하면서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 경찰청의 감사에 적발됐지만 실무자만 경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위 10% 평가받아서 양 또는 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수로 평가에 승진시킨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의원들은 또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에 반해 외국인 전담 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외사 경찰의 수를 늘려가지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외국인 담당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속도가 못 따라간다. 그러면 외국에서 오는 사람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경찰이 검찰로 넘긴 사건 가운데 연간 280건 이상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는 지적과 함께 5년째 전국 최하위 수준인 치안 능력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지역의 천연 동굴로 인한 싱크홀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제주 지역에 180개의 천연 동굴이 있지만 사실상 방치돼 동굴이 무너지면서 싱크홀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안전 진단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제주시 연동과 도남동에서 싱크홀로 보이는 구멍이 발견됐지만 하수관 파손과 집중호우로 인해 인도가 유실된 것이라며 정부에 싱크홀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올 가을 최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따스한 햇살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이렇게 큰 일교차에만 잘 대비하신다면 주말 나들이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북부지역의 기온 8도까지 뚝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은 21도 내외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지역의 기온 8도에서 15도로 동네별 기온차가 나고 있지만 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남부지역도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부지역은 아침에는 평년보다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을 약간 웃돌겠습니다. 네, 성판하기 현재 기온 8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섬적도 쾌청한 하늘 보이면서 9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1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광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맑은 모습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제주시 애월읍 한 펜션에 머물고 있던 관광객 60살 김모 씨 등 5명이 구토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어젯밤 8시쯤 제주시 내 한 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난 뒤 증상이 나타났다는 말을 바탕으로 가검물 채취 등 역학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제주시 구좌 월정리 버스정류장 부근 일주도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경운기를 운전하던 55살 김모 씨 등 2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오늘 오후 4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K리그 클래식 32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승점 47점으로 4위를 달리고 있는 제주는 내일 승리를 거둘 경우 상위 스플릿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또한 경기에 앞서 20세 이하 월드컵 유치와 전국체전 성공을 기원하는 도민 결의대회, 서귀포 관악단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감귤 1번과 상품어가 내년으로 연기된 가운데 1번과 감귤을 출하하려던 상인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15일 제주항에서 비상품 감귤 1번과 660kg을 출하하려던 서귀포 지역 상인 강모 씨를 적발해 서귀포시청에 통보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